천재적인 로봇공학 기술로 세계의 관심을 끌던 이도현 박사가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발명 기술을 발명해내어 화제입니다. 이도현 박사는 이 발명은 앞으로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. 이상 박윤정 리포터였습니다. 몇 년 동안 애써왔던 일이 이렇게 잘 풀리게 되다니 정말 다행이야. 서연이도 몇 년씩이나 나를 믿고 기다려줬어. 발명 때문에 많이 바빠서 서연이랑 데이트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오늘은 꼭 서연이한테 프로포즈하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줘야지. 어? 서연아! 여기야 여기! 어... 오랜만이네. 오랜만은 무슨, 우리 일주일 전에도 만났었잖아. 뭐라도 마실래? 이젠 안 바빠? 응? 아, 안드로이드? 이제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. 3일 뒤에 해외 쪽 돌로 가야 해. 그것만 다녀오면 끝난 거지 뭐. 얼마나 걸리는데? 글쎄, 다른 나라의 안드로이드 보급 계약 문제로 다녀오는 거니까 넉넉 잡아서 3-4개월 정도? 기다려줄 수 있지? 또 기다려야 해? 아, 겨우 몇 개월인걸. 아, 서연아, 오늘 나 너한테 할 말 있어. 그동안 네가 나 많이 기다려줬잖아. 23살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이나. 그래서 도현아. 응? 우리 헤어지자. 갑자기 왜? 갑자기가 아니지. 난 10년 동안이나 널 기다렸어. 난 더 이상 너 기다리는 거 못하겠다. 너 하나 기다린다고 내 청춘이 사라졌어. 남들 예쁜 곳 가서 사진 찍어오고 기념일에 뭐 했다 하는 거 부러워만 하면서 말이야. 서연아, 그건... 알아, 너 바빴던 거. 진짜 바빴던 거 알아. 하지만 더 이상 못하겠어. 그러니까 헤어지자, 도연아. 아니야, 서연아. 나 이제! 이제 안 바쁠 거라고? 그걸 어떻게 장담하는데? 네 일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야. 그냥 우린 안 맞는 것뿐이야. 서연아. 미안해. 나 이제 가볼게. 전화번호이거나 서연이 정말 마음을 단단하게 먹었구나. 정말 정말 다 끝난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. 아니야, 이럴 순간까지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다니. 서연이는 10년을 날 기다려준 여자야. 이렇게 된 건 다 나 때문이지. 그렇지. 여보세요? 아, 박사님, 3일 뒤에 있을 미국행 일정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. 계약서를 미리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지금 이메일로 보내드렸으니까 확인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박사님, 듣고 계시죠? 막다 취소시켜. 네? 전부 취소시키라고. 내 일정.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?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. 그냥 날 좀 내버려둬.
괜찮아. 내 잘못으로 헤어진 거니까.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. 술이나 사와야겠다. 괜찮아. 조금만 더 지나면 잊을 수 있겠지. 야, 괜찮아. 세상이 많이 여자잖아. 이제 네 인생은 탄탄대로인데 뭐가 그렇게 우울해? 그런가? 괜찮아. 괜찮을 거야. 서연아, 미안해. 제발 돌아와줘. 외롭게 해서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던 너를 바쁘다고 기다려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도 미안해. 다시는 외롭게 하지 않을게.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줘. 서연아, 너 없이 아무것도 못하겠어. 뭐야? 이딴 게 더 이상 무슨 소용이야? 벌써 한 달째입니다. 박사님이 연락이 되질 않으니. 아, 그러게요. 거래 해달라는 연락이 산더미처럼 와도 결정을 내릴 박사님이 없으니 큰일이에요. 아, 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거람? 아, 진짜. 박사님! 아니, 박사님, 한 달씩이나 연락이 없으셨어요. 아, 저희가 얼마나 애가 탔는 줄 아세요? 미안. 아, 이거 보세요. 아, 거래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아요. 아이, 며칠이든 한 달이든 돌아오셨으니 됐어요. 무슨 건부터 거래를 진행할까요? 일단 보류해도 당장 만들어야 할 게 있어. 네? 이 여자와 똑같은 안드로이드를 만들 거야. 응? 저분은... 다른 말만 하지 말고 만들었으면 좋겠어. 아니면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. 알겠어요, 박사님. 바로 진행해요. 드디어 완성이야. 정말 박사님의 기술은 대단해요. 이제 시스템 작동 버튼만 누르면 움직일 거예요. 작동시킬까요? 작동시켜. 네, 작동시킬게요. AX170. 네 이름은 이제부터 한서연이다. 일행 등록을 시작합니다.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.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.
감사합니다.